오늘 아침에는 실험 재배 구역에 어슬리나물 모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어슬리나물은 생나물이나 묵나물로 드셔도 참 좋은 식감과 향으로 인기 있는 산나물입니다. 봄비를 맞으면서 실험 재배 구역에 어슬리나물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어슬리 묵나물입니다. 밭에서 모종을 심다가 주문이 들어온 매워프스 커피 알곡을 포장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커피 매워프스 알갱이는 고소한 잡곡감용입니다. 커피 옥수수 알갱이로 밥을 지어 드시려면 우선 물에 약 8시간 정도 담가서 불려야 합니다. 굵은 매옥수수 알갱이는 뻥튀기로 하여 드셔도 참 좋습니다. 제빵이나 제과, 기타 식재료로 인기 있는 농산물입니다. 물에 잘 불린 매옥수수 알갱이들은 소금과 단맛을 잘 맞춰서 떡이나 빵의 속에 넣어 드셔도 참 맛이 좋습니다. 매옥수수 알갱이는 최소량 2kg 포장, 최대량 20kg 포장입니다. 주문은 농산물들을 포장해서 발송하고 오후에는 부지깽이 나물 모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부지깽이 나물도 나물의 맛이 좋아서 인기 있는 산나물인데요. 이번에 실험 재배 구역에 부지깽이 나물도 심었습니다. 뿌리부터 잎줄기 끝까지 길이는 칼라 매직펜 길이 정도의 것을 오늘 심었습니다. 오늘 심은 부지깽이 나물이 착근이 잘 된다면 내년 봄에는 나물로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